이런 그 상황인데,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. 가장 큰 이유가 직업입니다, 직업. 그것도 그 좋은 직업,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직업. 이걸 좋은 직업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좋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, 그래서 이런 그좀 우스꽝스러운 그 얘기도 있죠. 우유에 빗대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 유머는 아시죠? 못 들어보셨나요? 뭐 이렇게 어릴 때는 대부분 다 아인슈타인은 우유를 먹여요. 다 천재인 줄 알고.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서울우유로 바뀌고, 또 이제 또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 또 이제 우유가 바뀌고. 아니, 안타깝게 이제 경희 우유는 없네요. 근데 이제 그 이러한 그 네? 아, 이거는 이제 이제 고3쯤 되면 지방 가지 말고 수도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지방 우유를 또는 뭐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그 우유를 그 먹인다는 웃지 못할 그 우리 그 교육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그 유머인데요. 이게 이제 실제 우리 그 교육의 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현황을 그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,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많이 양적으로 팽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. 뭐그 출산율이 뭐 지난 분기만 해도 최하인 걸로 지금 그 조사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전보다도 좀 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그뭐 중국이라든지 일본, 홍콩 이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낮은 그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그 이게 뭐 사이버 대학은 뭐 그렇진 않지만 일반 대학은 뭐 여러분도 흔히 들었던 백화점 학과라고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뭐잘 된다 하면 모든 그 대학들이 그 학과를 만드는 이런 그 형태의 그 과잉 동조화 현상이 있었고, 그다음에 잡 미스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장 수요와의 괴리가 크고, 60%가 그 전공을 한 관련 직종을 못하고 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. 그다음에 현재 그뭐 구조조정 진행이 되고 있고, 우리나라는 또 지금 정원이라든지 등록금이 이제 규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근데 그 이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그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MOOC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강의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.